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국화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5, 15mm를 입력하여 이와 같은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을 변형하겠습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해서 위로 이동하면서 꽃잎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퍼드 스트로크라는 브러쉬를 적용해서 변형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을 먼저 하고요.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 주셔야 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트계 아티스트 언더바 잉크를 클릭해서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한 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두께와 모양을 또 편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두께는요, 0.25pt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브러쉬의 좌우 끝 모양이 오른쪽 고정점에 표시가 됩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패스를 열린 패스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툴을 클릭합니다.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열린 패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잎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회전하여 복사하기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띄우려면 Alt를 누르고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시고요. 45도 단위의 회전은요. Shift를 눌러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Alt를 누르시고요.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서 45도로 제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꽃잎의 형태를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모두 선택하시고요.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로 확대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컬러 넣어주시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도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꽃잎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면 컬러가 적용된 꽃잎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0%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면 컬러를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회전하여 나머지 두 개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클릭하여 회전축을 바꿔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완성된 레이아웃 참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고요.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주신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드 스트로크가 적용된 꽃잎 모양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 형태는요. 이런 형태로요. 펜툴로 작업을 해주십시오.
펜툴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펜툴로 지하기 형태를 그려주신 후에 한턱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하단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테두리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요,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차콜 펜슬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시면은요, 아티스틱의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차콜 펜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1PT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 브러쉬로 가운데 줄기 부분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비싸게 해당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꽃 모양의 오브젝트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잎사귀를 제외한 꽃잎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십시오.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커를 클릭해서 패턴의 이름은 국화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거나 상단 화살표 또는 던을 두 번 누르게 되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고 계신 원형빵 모양으로 축약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테두리와 연색깔 지정하시고, 두께는요, OPT를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25, 26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색을 적용해서 작은 정원을 중앙에 그립니다. 자, 이때 컨트롤 Y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가운데 정렬하면서 그리실 수 있겠죠? 다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그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색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타원 형태를 상단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타원 형태를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자, 크기가 작은 타원을 또 하나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바꿔주시고요.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을 활용하시면 가로 가운데 정렬은 쉽게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타원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회전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단위로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U가 선택된 상태에서 중앙에 센터 포인트를 지정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또는 컨트롤 Y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45도 회전 복사하시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나머지 오브젝트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르면서 큰 원의 코너를 제외시킵니다. 그런 다음 Ctrl G를 눌러 그룹을 지정하시고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XY 옵셋은 1, 블러는 0.5를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저장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이제
패키지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형태로 패키지를 만들 텐데요. 선과 면칼라를 지정해서요.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30, 37을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형태를 30, 10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가운데 정렬 맞추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정된 면컬러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부분을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각각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상단에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선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점선을 적용하겠습니다. 대시드 라인 체크하고 대시는 산티티를 적용하시면 규칙적인 점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의 모양을 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중앙이 겹치도록 둥근 사각형 그리시고요. 모서리의 코너 레디우스 값은요. 키보드를 활용하시면 가장 둥근 형태, 점증적으로 둥근 형태 진행 가능합니다. 키보드 상하 좌우키 이동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됐으면 마우스에서 선을 떼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가운데 점을 지정하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직사각형을 뺀 나머지 오브젝트를요. 상하 대칭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요. 중앙에 Alt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 띄우시거나 클릭한 상태로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익숙하면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속도가 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고요. 중앙에 국화꽃 모양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해 놓은 상단의 국화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변형 툴을 사용해서 카피를 눌러서 어레인지를 해도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유니폼 50을 지정해 주시고요. 브러쉬가 적용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는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해서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화꽃 형태를 제외한 패키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Shift까지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하 오브젝트의 면색을 바꿔주시고요. 상단에 작업해놓은 국화꽃 땅 모양의 오브젝트는요. Ctrl C, Ctrl V로 오른쪽 패키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도 체크된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게 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속성대로 글자를 입력해서 각각 패키지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 패키지 중간에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사각형 선택해서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면색상에 패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5%를 지정하시고요. 자, 하단에 옵션스에서는요, 반드시 오브젝트 크기가 아니라 패턴만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Transform Patterns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패턴을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30도 회전하고요. 이때도 Patterns, Transform Patterns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Transparency에서 Opacity 값은 6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배너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면과 선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두 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을 상단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연결 부위와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그리시는데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키보드 사용하셔서 조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하, 좌우. 그래서 한 번에 가장 둥근 상태를 만드실 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은요, 나중에 선택해서 온라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요, 둥근 정도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실 때는요, 자, 위쪽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온라인 적용해 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빼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둥근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프론트로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상단에 겹치도록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배치해 주십시오. 중앙에 배치해서 해 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고요. 하단에 오브젝트는요, 면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길이감을 더 조정하실 때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너의 지지대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25에 75mm를 입력해서 왼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에 맞게 오브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꽃 모양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하여 축소한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C, Ctrl-V로 배치를 해주고요.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80%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때는요.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돼야지 오브젝트의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자, 붙여넣기 했으므로 OK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도 회전해서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면 색상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도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컴포넌트 모두 선택해서 데이터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180도로 얘를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은 7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배치를 하시고요. 스케일 스트롱 앤 이펙트에 적용을 하셔야죠. 네. 그런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는 6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십시오. 이제 국화꽃빵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자, 패키지에 입력된 글씨가 있기 때문에 Ctrl-C, Ctrl-V로 복사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해당되는 면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가로쓰기 되어 있는 글자는요. 타입 툴에 타입 메뉴를 활용하시면 세로쓰기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타입 오리엔테이션에 버티컬을 지정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호리젠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벡터 패널에서 글자의 크기를 3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거예요. 자, 그려놓은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자,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선택적인 해제는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사각형은요. 면과 선의 색상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해주신 후에 자, 지정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각각 면 색깔 지정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해서 두께 1pt를 적용하시고요.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